안녕하십니까. 홀스튜브 승마가 좋다. 한국맛의 승마단 감독 전재식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속보 훈련인데요. 탄력성이 유지되면서 숄더인, 허리를 안으로, 허리를 밖으로 훈련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승마인이 원하는 이상적인 하프파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하프파스를 잘 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동작과 도움을 주는 동작을 많은 시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기본을 탄탄히 해 주어야만 합니다. 빠르게 결과를 보고 싶어서 이런 동작들의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무시한다면 결코 만족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입니다. 마장마술에서의 모든 동작들에는 유연성, 탄력성, 또 규칙성, 그리고 복종성 등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훈련 중에 놓치게 된다면 아마도 동작을 모두 훈련시킨 후에 만족스럽지 않아서 처음부터 기초 훈련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는 더 어려워질 확률이 많아질 것입니다. 좋은 마장마술 말로 성장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결코 우연히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창피한 이야기이지만, 아니 조금 민망한 이야기이지만 아주 소수의 선수들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마장마술 선수들은 난이도 높은 마장마술 마필들을 직접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이미 훈련이 되어진 외국의 우수한 마필들을 수입해서 대회에 참가를 하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에 어린 말을 조련시키면서 얻어지는 설렘과 기쁨을 모를 것이며 어린 말이 훈련으로 변해가는 과정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마장마술에서 요구하는 한 동작을 조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들이 선행되어야만 하는지도 확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말들을 같은 기준으로 훈련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말들에 따라 동작을 조련시키는 것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전적으로 트레이너의 경험과 창의력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물 마필들의 경우는 마장마술 마필들보다 교육이 쉬운 경우가 많이 있지만 마장마술의 경우는 보다 꽤 어렵고 또 쉽지 않게 교육시켜지며 많은 시간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의 체형 변화에 따라 훈련의 방법도 조절할 줄 아는 말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도 충분해야 합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탄력성 있는 움직임으로 여러 가지 과목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허리를 밖으로 램버스 동작이지요. 예,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아직은 말이 균형을 잡으려고 머리가 조금 흔들리기는 하지만 4살이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아주 훌륭한 동작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를 안으로 밖으로 숄더인까지 다 마치고 이제 같은 방향으로 하프파스 동작을 합니다. 먼저 어깨를 안으로 잠시간 하고 그런 다음 밴딩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자 옆으로가 지속적으로 밀어줍니다. 자, 교차하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밴딩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어요. 예, 느낌이 그렇게 오른쪽 밴딩이 조금 강하게
강하게 주먹을 사용해야지만 오른쪽 밴딩이 현재는 되고 있고요. 예, 아직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훈련들의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점차 나아질 겁니다. 예, 역시 정면에서 보는 하파스 모습인데 오른쪽으로 밴딩이 좀 더 되면 아주 좋겠어요. 여기서 밴딩을 더 시키면 말이 몸을 또 평행으로 유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야지 또 예, 기쁨도 얻어지고요. 또 도전 의식도 생기고요. 자, 다시 이제 방향을 바꿔서 역시 탄력성 있는 걸음을 유지하면서 예, 숄더인 하는 모습입니다. 아마 2주 전인가 평보에서 숄더인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그때도 당기는 곱비보다 미는 곱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속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는 곱비를 많이 사용해서 말의 각도를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시는 지점이 C지점의 심판장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C지점의 심판장은 숄더인 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죠. 예, 저렇게 각도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이 제갈에 양보를 해서 예, 온더빗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차츰 그렇게 훈련시키도록 하고요. 자, 이제는 허리를 안으로 트래버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왼쪽 귀와 오른쪽 어깨가 일직선상에 나놓고 오른발을 위치를 약간 뒤로 이동시켜서 말의 후구가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면서 옆걸음을 시킵니다. 좋은 모습이었죠? 네, 허리를 안으로 훈련을. 근데 역시 이때도 말의 그 일라스티시티 즉 탄력성이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도 정면에서 본 허리를 안으로 하는 예,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곱비는 그렇게 강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 허리를 안으로 할 때보다는 직선 그냥 똑바로 갈 때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허리를 안으로 하게 되면 약간 머리가 올라가고 텐스가 좀 생기는 부분이고요. 직선으로 할 때는 훨씬 지금처럼 자연스러워 보이고요. 자, 이제는 허리를 밖으로 하는 영상이고요. 허리를 밖으로가 조금 더 예, 거칠어 보이고 조금 더 말도 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훈련을 안 할 수는 없고요. 이런 훈련들이 모두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옆걸음 즉 하파스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어깨를 안으로 살짝 해주고 자 지금 딱 평행이 됐는데 평행이 됐을 때는 어깨가 좀 닫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말을 평행보다 약간 펴줬습니다. 그래서 어깨 움직임이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속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따라 하셔서 좋은 성적 있으면 좋겠습니다.